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선포되었죠. 자, 그와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브리프 기사가 되겠네요. 자,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지역이 뭐 워낙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즈 제목에 Welcome to Israel. 자,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A shocking raid, raid 급습이죠. R-A-I-D, raid, 급습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어떤 축제 중이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현재 진행 중인 충돌이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좀 충돌의 느낌인데 가자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일부로 이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급습인데요. 왜 급습이란 말을 썼냐면 여기가 지금 레임 음악제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기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다는 거죠. 발생 7시, 그러니까 10월 7일 7시경에 대상은 민간인으로 대량 총격 사건 270명 정도가 사망했다. 공격자는 하마스, 동기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폭력이다. 이렇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레임 음악제가 뭐냐면 레임 뮤직 페스티벌 매서커라고 나와 있는데 학살 사건이죠.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와 슈퍼노바 초막절 모임을 이제 음악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 이러듯이 명절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야외 그 사이키델릭 트랜스 축제로 레임의 키부츠 근처에서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라크사 홍수 작전의 일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상자를 낸 거죠. 260명이 최소 사망했고 부상자도 늘어났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공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7시경에 사이렌이 울리고 로켓이 오고 있다는 경고했고 이 축제 참석자들이 도망가면서 시작됐다. 군복을 입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트럭을 몰고 패러글라이드, 그러니까 여기가 장벽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을 동원해서 무장세력이 축제장을 에워싸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대피소, 숲을, 과수원 등 인근 장소로 피신한 참석자들은 숨어있던 중 사망했다. 도로와 주차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무장세력이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무장세력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부상자들을 근거로 해서 처형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민간인들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학살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것이 이해가 가거든요. 자, 내용 파악을 잠깐 해보면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집트 국경이 옆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쪽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 면에 있는 이곳이 이제 가자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자 스트립이라고 해요, 스트립. 어떤 땅 지역을 스트립, 조각이라고 하죠.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제 웨스트뱅크,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서안이라고 하죠. 웨스트뱅크. 그리고 여기가 텔아비브, 수도가 있죠. 경제 수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의 분쟁의 핵심은 바로 땅 따먹기다. 그러니까 원래 이 1947년도, 이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짜 뉴스라고 하죠. 지금도 가짜 뉴스로 몸살을 삼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882년 러시아 황제가 암살이 됐어요. 근데 러시아 황제 암살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불을 지핀 사건이 1894년 프랑스 장교 드레푸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드레푸스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이분 출신이 유대인이야. 근데 독일 군사 기밀을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간첩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그 간첩 혐의로 이제 필적이 좀 비슷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유만으로 종신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이 돼요. 자, 프랑스 하면은 계몽주 사상, 합리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국가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을 가짜뉴스로 마녀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때 어떤 그 기자죠. 기자가 이제 시온주를 내걸거든요.
자,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지 언덕의 산 이름인데, 이런 예루살렘 성지 언덕으로 가자,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시온주가 이제 이때부터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고향으로 가자. 아,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1차 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오스만 제국을 이기기 위해서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일종의 사우디 쪽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 쪽에 있는 아랍의 그 지도자에게 우리 도와주면, 오스만 제국 몰아내는 걸 도와주면 우리가 국가를 세워줄게, 이런 영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유목민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세워줄게. 그리고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 해가지고 이 아랍과 유대인들 각각의 나라에 나라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빠지면서 이것을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분할안을 이제 1947년도에 그러면 분할해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계속 이제 영토 전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뺏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나라가 쪼그라든 거죠. 이쪽 두 개 나라로. 그런데 지금 오늘날을 보면 이 만턴 웨스트 뱅크죠. 서안 쪽도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련이 해체 후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들이 어디 살겠어요? 이 웨스트 뱅크에 거주하게 되면서 기존의 팔레스타인 땅이 더 이제 협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온건파가 있다고 그러고 이쪽은 좀 강경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약 230만 명.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남한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그 정도 영토, 팔레스타인이 한 6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비유했을 때 한국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스라엘은 한 20 정도, 팔레스타인은 한 20 정도,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6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만한 곳에, 즉 가자 지역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세종시가 예를 들면 50만이라고 했을 때 230만 명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그다음에 가자 지구 320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안 지구도 이제 320만이 거주하고, 여기 320만. 여기에 이제 230만이 거주한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거의 한 뭐 550만 명 정도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안 지구를 통치하는 곳은 온건파인 파타 주도의 자치 정부가 있는 거고, 하마스는 정강 정책상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 굉장히 강경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부터 무장 투쟁이 아닌 국제 사회가 인정한 이른바 두 국가 이제 해법을 지금 추진해 온 것이죠. 계속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좀 강경파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파인 이 가자 지역에서 테러가 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쏜 것이죠. 이 축제하고 있는 곳에다가.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앵글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973년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땅을 뺀다 그랬잖아요. 용키프로 전쟁이라 해가지고 제4차 중동전쟁과 닮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이집트와 시리아가 유대교의 명절인 욤키푸르에 이스라엘을 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랍군이 상당히 진격하는 듯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군이 2656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아랍 측에서는 더 많이 죽었죠. 18,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식 구도를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는 타임즈에 다뤄드렸고요. 자, 사우디하고 미국이 친하잖아요. 미국과 이란도 원래는 친했지만 지금은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하고 또 친해. 같은 아랍권이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이란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여기를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국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사우디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사우디가 누굴 지지했어? 그렇죠. 하마스를, 같은 아랍 민족이다 보니까 하마스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맹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미국이 굉장히 그 투표 정치권에서는 이 투표권이 그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돈이라든지 그런 로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꽉 잡혀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쟁 구도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마스는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공격했냐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하마스를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을 잡아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4,500명을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인질을 잡아서 팔레스타인 석방에 대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있다는 추측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마스와 이란은 이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질렀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적인 이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잡혀져 있는 팔레스타인 4,500명을 석방하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역사적 평화협정을 지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영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지금 배경지식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the obvious, 확실하면서 intended point. 그러니까 intended,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reference. reference라는 것은 언급이란 뜻이죠. reference. 우리가 참고서 또는 뭐 참고서란 말도 있죠. 참고서, reference. 참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R이라고 하죠. R이. 이 말은 이제 보증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겠다. 추천하겠다. 그때 이제 R이란 말 써요. 그 약자가 reference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shattering surprise 어떻게 죠 아주 shattering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러한 놀랄만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10월 7일 날. 아까 10월 7일이 중동 4차 전쟁 그 융키프루 그 전쟁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1973년도 10월이었는데 이때 맞춰서 딱 10월 7일 날 포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그런 놀랍게 깜짝 놀랄 그 민간인들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어떤 의도적인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이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 목표가. 이 전쟁은 1973년도 10월 전쟁은 방금 얘기했듯이 데버스테이팅 아주 황폐화된 침략이었는데 아랍의 군대 아미들이 론치했다는 거죠. 출발했다는 거죠. precisely 그러니까 정확히 50년 earlier 그러니까 50년 만에 아랍 군대가 지금 즉 하마스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어디 하루를 더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last time 마지막 이스라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a walk to a life changing assault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공격으로 깨어 있는 그런 마지막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each intelligence apparatus apparatus 자, apparatus란 말은 장비 뭐 기계 조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CIA처럼 정보기관, 정보기관이 되겠죠. 어떤 정보기관이 had not seen coming.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the last time they found themselves. 스스로가 깨닫기를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war, 전쟁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정보기관도 몰랐고 왜 갑자기 그 민간인을 공격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방공포를 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이 뭐 무력화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갑자기 쏴버리니까 방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브리프, 랍사이드. 랍사이드란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죠. 언이분한 거죠. 공평하지 못한 거죠. 이런 배틀, 아주 이런 전쟁이 가자, 이런 밀리턴트, 그러니까 가자의 그런 민간 과격파들이죠. 밀리턴, 군대들과 이제 이런 싸움은 보통은 fought by drone. 드론이라든지 파이터 젯, 전투기로 이제 싸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become so regular.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정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오피셜 공무원들은 had come to report to them. 리포트를 언급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했다는 거고. 그래서 bemused tone으로 자 bemused란 말은 멍한 이런 뜻입니다. bemused, bewildered죠. bewildered, 멍한. 그래서 멍한 채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홈 오너 루틴 초어로. 그러니까 집에서 늘 하는 그런 초어, 잡일이 되겠죠. 뭐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 이게 잡일, 청소하고. 그것이 이제 커팅 더 그래스, 그러니까 잔디를 깎는 것과 같이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일이 늘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잉, 잔디 깎는 것은 바로 가장 스타클리, 눈에 띄는 그런 military component, 군사적 요소입니다. 뭐에? Managing the conflict, 그 갈등, 그런 갈등을 다루는 가장 그 눈에 띄는 군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Which has been the overarching. 아치란 말은 이제 포괄적이다 이 뜻이죠. 아치를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것이니까, 아치를 위에 덮는다. 즉, 포괄적인 접근법이었다. 그 대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갈등 문제를 그 매니징,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 잔디 깎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접근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스트러티 전략은 assumed, 어떻게 추정되냐면, There is no political solution to Jewish-Israel contest with the Palestine. 팔레스타인과의, 유대인과의 이스라엘 그런 컨테스트, 그런 갈등, 싸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Both of whom. 왜? 둘 다 땅 뺏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want the same land죠. 똑같은 땅을 원하다 보니까 땅은 적고 거기에서 이미 살던 팔레스타인들을 아까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이제 정착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장막을 쳤잖아요, 지금. 장막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 누구한테 가? 자치주구라 하면은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세금들이 다 이스라엘 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물이라든지 전기 뭐 다 통제받고 또 뭐 무역 다 통제받고 세금도 여기서 다 내고.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이죠. 이 땅을 두고 이곳에서만 살아라. 자치정부를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the best that can be done. 그래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contain them. 그들을 가두는 거죠. contain, 억제하다. 둘러싸다. 그래서 장벽으로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것이죠, 지금. 자, there are no longer Jewish settlers among the 2.2 million Palestinians. 아까 그 인구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 더 이상 주시 세틀러, 유대인 정착민들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Crowd into the Gaza Strip. 가자 지역에 지금 이제 넘치니까 팔레스타인 인구가. 아까 230만이라고 했는데 220만. 그러니까 230만 정도가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디파트,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했다. 즉 떠났다는 거죠. With the Israel military. 2005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자 지역에 거의 없다는 거죠. 자, for most of times, 그 이후로 대부분, the enclave, 아까 갇혀져 있는 곳이죠. 이곳은 이제 ruled by 하마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 왔는데, 아니면 이슬람 resistance movement, IR move죠. 그러니까 이슬람 저항 운동,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seal off by Israel. 이스라엘에서 아까 봉쇄가 됐다고 했죠, seal. 자, as on the West Bank. 근데 이제 West Bank 쪽은 조금 온건파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이스라엘이 control, 가자의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가자 지역의 전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텔레폰 시스템, 전기 통신, much of its economy,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it has proved harder to manage, 관리하기가 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버티가 인데믹, 이제 늘 일상적인 가난이 고질적이죠. 엔데믹, 고질적인, 만연하다 보니까 또 useful population, 젊은 인구들이 no option to live, 떠날 그 옵션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거리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시큐리티 안보가 relied heavily on, 어디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런 펜스, 아까 담벼락, 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마스 걸라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뚫었다는 거죠. Under in 2014. 2014년 정도에 이제 터널을 뚫어가지고 마치 북한 공산권 국가처럼. 그래서 on the morning of October 7, 10월 7일 날 아침에 tore down and flew paraglide over. 그래서 이 tear down이죠. 땅굴을 통해서 갑자기 나온다든지 또는 패러글라이드 타고 그 장벽을 넘어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땅굴이 한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000개. 길이만 연결해 보니까 500km. 이렇게 세종시만 그런 땅의 땅굴 길이가 500km라니. 그리고 입구 쪽을 학교라든지 병원을 지어놨대요. 그래서 여기를 폭격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아까 국경이 가까웠잖아요. 이곳으로서 이제 이집트에서 생필품 같은 거 일로 빼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아랍권이니까.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아랍, 그 이집트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입장.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abduction, 이런 그 납치라든지, including of body, 시체란 뜻이죠. 시체를 포함해서 이런 납치가 바로 tried and true tactic of the asymmetrical. 자, symmetry 하면은 그 똑같은 측정이니까 그 비율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A가 낫의 의미라는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symmetry,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의 이런 뜻이죠. 불균형의. 그래서 발음이 이제 asymmetrical, asymmetrica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warfare, 이스라엘 페이스, 이렇게 지금 불균형의 그런 전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워낙 앞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납치 같은 것들은 이제 offering, bargaining leverage from hit and run operation. hit and run이니까 치고 빠지는 거죠. 이런 작전으로부터 어떤 bargaining, 어떤 얻는 흥정하기 위해서 아까 이런 그 인질들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질들로 하여금 레버리지, 어떤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렛대, 힘, 영향력. 이게 인질들을 가지고 지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바기닝,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Like the death of civilian. 그래서 민간인들의 사망과 같이 kidnapping, 이런 납치는 또한 guarantee,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퍼시, 이스라엘의 그런 심퍼시, 그런 그 공감을 이제 보장하고. Wide latitude to respond.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 latitude란 말은 유두란 말도 있지만 자유, 재량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폭넓은 어떤 재량권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자, 네타냐후는요, 바우트, 총리죠. 지금 바우, 맹세했다는 거죠. Turn part of Gaza Strip을 이제 to rubble. rubble이란 말은 돌 파편, 그러니까 석기시대로 돌리겠다는 거죠. 폭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though, 비록 how to do that with dozens of Israel hostages. In the line of fire. 그래서 불의 선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하스티지, 그런 납치를 했던 이런 하스티지, 인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인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폭격할 수도 없고, 인질들을 이제 하나씩 처형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아까 축제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납치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darkness fell on October 7. 자, 어둠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were howling, howl, howl 날았다는 거죠. 탱크를 남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요. 가자 쪽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폰, 전화기들이 지금 버즈, 막 징징 울렸다는 거죠. 텍스트, 문자로, IDF. IDF란 것은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입니다. 이스라엘 그 방위군이 되겠죠. warning them. 그래서 경고하기를 out of building, 빌딩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be about to be bombed, 폭격을 이제 할 예정이라는 거죠. be about to, 뭐뭐 할 예정이라는 거죠. 막, bomb이란 말은 동사로 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폭격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in an instant, Israel society. 그래서 순간, 이스라엘 사회에는 지금 더 이상, torn, asunder. 자, asunder란 말은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의 노력인데, 어떤 노력? sideline, the Supreme Court, 지금 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사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 웨스트뱅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대인들을 더 합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법을 좀 고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사이드라인이란 말은 활동 못하게 하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나타나의 노력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스라엘의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민주화가 되냐, 뭐, 대마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 위기가 생기니까. 위기가 생기면 또 위기를 막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필링, 이런 감정은 파프람, 결코 퍼밀리어, 친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로프포 찾고 있다는 거죠. 그로프란 말은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모색하다. 자, 레퍼런스 포인트입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란 말은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 하면 레퍼런스입니다. 기준점을 지금 찾고 있는데 thought not of 1973년과 68년 이런 전쟁이 아닌 2001년도인데 이런 어떤 기준점을 찾고 있다. 그것은 마치 9.11 테러와 같다는 거죠. In just a moment, 순간 a great deal had changed. 이런 많은 거래들이 지금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화협정도 같은 이런 국제국제관 사건들이 완전히 변해서
9.11과 같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테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사명초가 상태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왜? 그 하스티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을 위해서 폭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이다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웨스트뱅크를 어떤 교회를 뭐 폭격했단 말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하마스 수뇌부가 가자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어서 내가 하마스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민간인과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100만 명이 지금 피난길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이집트 쪽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예비군이 지금 36만이 소집되어 있다. 이런 앵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자 지구가 지금 하마스의 어떤 폭격과 이런 전쟁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 잠깐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